personal security precautions. While there is still no word on the cure for the virus, in the case of nuclear or radiological fallout, government officials.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뿔뿔이 흩어진 오디오 관련 소식을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소리샵 튜브 오디오 뉴스의 앵커 로드리고 에임입니다. LS60 와일리스 등장에 이어 다시 한번 오디오계를 흔들 캐프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LXX2입니다. 소형 올인원 스피커의 끝판왕이었던 전작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LS60 와일리스나 LS50 와일리스2가 사용하는 캐프 커넥트 앱을 사용하고 데스크파이 유저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USB 입력을 갖췄습니다. 구글 크롬캐스트까지 내장해 확장성과 편의성 모두 대폭 늘었습니다. 새로워진 LXX2가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만큼 오디오계에 얼마나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엘립손이 개선작을 내놓았습니다. 엘립손 제품답게 둥근 외관이 눈에 확 들어오는 멀티룸 네트워크 스피커 W35의 개선판 W35 플러스입니다. 전작에서는 충전용 USB-A 단자가 있던 자리에 유선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이더넷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한 쌍씩 탑재한 트위터와 미드우퍼 유닛들도 모두 새로이 설계됐습니다. 소리가 더욱 깔끔해졌고 음역대 간 밸런스도 개선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스트리밍과 APTX HD 블루투스, 3.5mm 옥스와 광 입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마하가 하이파이 200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네트워크 인티앰프 R-N2000A와 톨보이 스피커 NS2000A로 구성된 이번 제품군은 야마하의 가장 단출한 네트워크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풀사이즈 네트워크 인티앰프인 R-N2000A는 강력한 DAC와 USB, HDMI, ARC 입력까지 갖춰 다재다능합니다. 스포티파이 타이달은 물론 코브즈와 아마존 뮤직 등 다양한 스트리밍 사이트를 지원하죠. 단짝으로 설계한 NS2000A와의 궁합은 어떻고 다른 스피커들과의 궁합은 또 어떨지 기대됩니다. 최근 입문용 DAC가 내장된 인티앰프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맞춰 NAD가 새로운 DAC 내장 인티앰프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C389입니다. 클래식 시리즈의 플래그십 인티앰프인 C399보다 한 단계 낮지만 보다 저렴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디지털 UCD 앰프 모듈을 탑재해 채널당 130W의 넉넉한 출력을 냅니다. 입출력 옵션과 MDC2 모듈식 구조까지 나머지 특징들은 C399와 똑같습니다. C389는 올해 여름 중에 판매 예정이며 국내 판매 일정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번에도 새로운 턴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특이하게도 풀 밸런스드 XLR 단자를 채택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X1B와 X2B는 XLR 단자를 채택한 덕분에 ICA 단자를 채택한 일반적인 턴테이블 제품들에 비해 현저히 노이즈나 간섭이 적다고 합니다. X1B와 X2B는 각각 999유로와 1599유로, 하나 약 135만원과 21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세부 스펙은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다인오디오가 새로운 무선 스테레오 스피커 제품군을 출시합니다. 새로운 포커스 시리즈는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스포티파이와 타이달 커넥트, 에어플레이 2, 크롬캐스트를 내장했습니다. 동축, 광, RCA 입력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 HDMI ARC 입력이 빠져 TV와 연결을 위해서는 다른 입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북쉘프 모델인 포커스 10의 출시가는 하나 약 700만원이며 톨보이 모델인 포커스 30, 50의 출시가는 각각 약 1000만원과 1400만원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모니터 오디오는 왓하이파이에서 호평을 받은 자사 인기 상품, 북쉘프 스피커 실버 100의 한정판, 헤리티지 그린 색상을 출시했습니다. 짙은 초록색의 인클로저와 금색의 C캠 드라이버 유닛의 조화가 인상적인 이번 한정판은 총 720조만 생산 예정이며 출시가는 $1,400, 한화 약 17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새로운 플래그십 스피커 또한 선보였습니다. 컨셉트 50은 새로워진 MPD 트위터 주위에 6개의 미드레인지 유닛을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4개의 우퍼 유닛은 안쪽 틈새에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이한 유닛 배치를 통해 최상의 성능을 얻는 동시에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컨셉트 50은 아직 프로토타입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연말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아우디가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에 애플 뮤직 앱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3.5mm 억스나 블루투스를 통해 음악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애플 뮤직 계정만 있으면 바로 차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무손실 또는 공간 음향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지만 스포티파이에 비해 후발주자인 애플 뮤직이 아우디 차량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할지 기대됩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하이파이 스피커 제조사 오디오벡터가 QR 시리즈의 완성을 알립니다. QR7이라는 이름의 이번 신제품은 지금까지 플래그십 자리를 지켰던 QR5와 유닛수는 같지만 더 큰 8인치 우퍼 유닛 두 발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에 따라 부피도 더욱 커졌는데요. 오히려 임피던스는 6옴으로 QR5보다 2옴 높아진 점이 눈길을 끕니다.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QR 시리즈. 플래그십 제품은 얼마나 다른 격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23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19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최대 규모로 열리는 축제입니다. 마스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제는 소규모 실내악에서 오케스트라까지 폭넓은 음악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엠픽 아카데미도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오디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음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오디오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튜브였습니다.